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톨로지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대단히 고심한다. 동호 반복이라 그러죠. 동호 반복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이, 좀 뭐라 그럴까. 세련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햇말도 하고, 마치 술 취한 듯이 설명이 부연 설명이 달리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만 싹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요,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보여주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한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더 보고 싶게. 아, 다른 작품 없어요? 다른 작품 또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 보여주고 나면 궁금하지 않잖아요. 궁금하게 만들기. 다른 작품 없어요? 이럴 때 제가 다른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아, 좀 봅시다. 또 보는 또 이렇게 좀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또 없어요? 이렇게 될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2009년도에 홍대 하루라고 하는 작업을 그때 한 KTNG인가에서 상상마당 있죠. 거기서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작업을 했던 사진들 중에 여러분에게 몇장 골라서 보여드려요. 지금 여기서 보는 중에 지금 16장이 있어요.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16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장이 토톨로지예요. 동호반복이에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사진을 빼야 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새겨놨다가 제가 강의가 끝날 때쯤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사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사진 설명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공연장인 것 같은데, 와, 공연장에, 아이고, 왜 돌아갔어? 너왜 돌아갔니? 공연장이 이제 술집이에요, 그죠? 술집의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저기 술 마시면서 이제 공연하시는 여자분 기타 들고 있죠? 여기 보면 기타 들고 있어요. 이분도 무슨 악기 같은 거 만지고 있어요. 또그북 같은 거 치고 있죠? 타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타묘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게 벌써 2009년도니까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어요. 저에게 홍대의 하루를 취재해 달라 했을 때 저는 언더그라운드 중에 타묘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그룹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 오래 전에 제가 강원도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강릉에 있는 펌프킨인가 범핀인가 하는 술집에서 이 기타 치는 여성분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되게 어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뭐 저기 타묘하고 연락되면 저렇게 찍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실제는요, 그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촬영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섭외가 실력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사진의 90%는 기획이고 찍는 건 10%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하는 게 90%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건 1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획이 중요하고 섭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장면이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도 한 사람의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지금 기타죠? 기타의 그 머리 부분 아닙니까? 몸통이 아니고, 이 꼬리 부분이 해야 되는, 줄감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 뒤에서, 요 분도 여자분이 하는 분 있어요. 세 분이 타묘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차 마시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하는 가운데 공연을 시작하고 있어요. 대단히 관객 밀착형의 공연이죠. 그죠? 이게 1탄, 첫 번째 사진. 제가 순서를 정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에이, 무슨, 부들부들 떨리고, 뭐, 저래. 저건, 제가 뜬 것도 있지만요. 저, 찍히시는 분들이 뜬 거예요. 그죠? 셔터 스피드가 로우 스피드잖아요.
그러다 제가 후라시를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후라시를 써서 찍을 때도 있어요. 제가 후라시를 쓸 때는 약간 좀 셔터 스피드를 루즈하게 나와서 빵 찍히고 흔들리게 하고 하는 수법을 잘 쓰는데, 이때는 후라시를 안 쓰고 그냥 이 기분, 이 사람들이 놀이하고 공연하고 있는 기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흔들려도 좋다, 이런 개념으로 찍었어요. 아, 이 아가씨, 예, 시집 갔어요, 얼마 전에. 예쁘죠? 이 아가씨 이름이 뭐더라? 어떤 이름이 무슨 소리예요, 소리. 예, 좋은 가수였어요. 제가, 범핀이라고 하는 데서 가서, 그녀의 목소리가 어두운 범핀의 실내 공간의 전기 스위치를 하나씩 켜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가수였어요. 지금은 활동을 하나요? 이제 두드리고 있는 손. 여성분이겠죠, 그죠? 요분이에요. 요분이 이걸 이제 두드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닮았죠? 해가 살짝 나와서. 젓가락으로 병을 두드려서 반주도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홍대 밤 야시장이라고 그러죠. 야시장에 나와서 쇼핑도 하고 그죠. 액세서리 파는 때도 그죠. 되게 다정하게 지내나 봐요. 또 이제 그 야시장 다음에 자기들끼리 공연은 공연이고 그건 일이잖아요. 또 다른 술집에 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잔 하는 장면. 저는 이렇게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녀서 밀착 취재를 하죠. 여기 있는 이 손,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손 있죠? 이 손은 모르긴 몰라도 제 손일 거예요.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맥주병을 꺼내 들고, 브라보! 하면서 샷다가 늘려지죠. 약간, 너무 어두운 곳이어서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핀트는 맞아있죠, 정확하게. 포커스는 정확하게 맞아있습니다. 근데 떨리고 있죠. 그것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2차, 뭐 3차라 그럽니까?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는 광경. 그죠? 마지막으로 길바닥에 앉아서 담배 한대 피우고, 바이바이. 그러고 이 친구들이 자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는 침대에 제가 잤어요. 친구들은 다 밑에 가서 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촬영을 하는 사람과 촬영 당하는 사람 이 관계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잘 찍었다 못 찍었다를 떠나서 작가가 촬영을 나가면 찍히는 사람들이 작가를 신뢰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저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중에 이제 나쁘다거나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들은 다 빼죠. 그것도 예의잖아요. 인정 쓰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서 좋을 만한 사진, 또 홍보될 만한 긍정적인 사진을 쓰게 되죠. 근데 그만큼 서로가 신뢰관계가 쌓일 정도로 작가의 믿음, 또 작가의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작가가 없으면 돈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사진 찍으러 하겠습니까? 집에까지 와서 자기들 침대 내주면서 찍으라고 하겠어요? 그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보세요. 나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열심히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걸로 이제 사진이 끝이 나요. 자, 여기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을 빼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죠? 그죠? 쭉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 중에 한 장을 빼야 되는데 몇번 사진을 빼야 할까요? 그죠? 크게 학대에서 보면 사진사진마다 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36163568, 36192033, 이렇게 한, 그죠? 그 사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서, 밑에다가, 댓글 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요? 이거 참. 아, 이거 참답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여튼간에 여러분 한번 궁리해 보십시오. 딱한장뺄게 있어요. 같은 얘기를 두번 하고 있어요. 두번안 해도 되거든요. 딱 심플하잖아. 심플한데 어딘가에 같은 얘기를 두번 하고 있다. 꼭두 장을 안 써도 되는데 썼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동호 반복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